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주식 정보 채널 반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강아지와의 모든 순간은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작은 실수들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고 먼저 떠나보낸 강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쳤을까? 내 강아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비만관리 실패. 강아지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과도한 간식과 식사는 비만을 초래하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산책을 자주 못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비만한 강아지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당뇨병과 관절 문제, 호흡곤란 등을 겪을 수 있어요. 비만은 강아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를 받는 강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문제나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강아지의 평소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정신적 자극의 부족. 사람처럼 개들도 지루해합니다. 만일 개들이 정신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슬프거나 불안해질 수 있어요. 퍼즐, 장난감 등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숨바꼭질 같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그들의 뇌를 바쁘게 하세요. 이런 종류의 정신운동은 지루함을 예방하고 그들의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성물질 노출. 강아지는 호기심이 많아 가끔 해로운 것들을 먹곤 해요. 초콜릿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강아지에게 독성을 가지며 기타 흔한 위험 요소로는 자일리톨, 호오도, 양파, 사람이 먹는 약 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로운 물질들을 높은 곳이나 잠근 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해 주세요. 또 담배 연기가 강아지에게 해롭다는 건 당연하겠죠?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옷에 배인 담배 냄새도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담배 연기 노출은 호흡기 질환과 다양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강아지를 위해 금연하는 것도 추천해요. 행동 변화 무시. 강아지가 더 공격적이거나 불안해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피곤해하는 변화를 주목하세요. 이러한 변화들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활발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움츠리거나 숨는다면 수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통증이나 질병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늙어요. 사람의 1년은 강아지에게는 5년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구강 건강관리 소홀. 강아지의 구강 건강은 매우 중요해요. 정기적인 치아 관리와 스케일링은 강아지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를 매일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먹는 치약이나 덴탈검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적절한 산책 부족. 산책은 강아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줘요. 강아지의 체력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산책을 매일 해주세요. 아픈 강아지나 나이가 많은 강아지의 경우 유모차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놀이를 통해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달려나가거나 다른 강아지와 싸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산책을 위해 목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극한 온도의 노출. 개들은 온도 변화에 정말 민감할 수 있습니다. 30도 이상일 때 태양 아래에 너무 오래 있거나 충분한 물이 없는 경우 열사병의 위험에 빠집니다. 겨울에 0도 이하의 온도는 특히 작거나 털이 짧은 품종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과 물을 제공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신체 접촉.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과도한 접촉은 좋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잠을 자는데 이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중인 강아지를 자주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반려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강아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강아지의 시간은 인간에 비해 짧지만 그만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강아지와의 모든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우리의 강아지는 우리와 함께하는 짧은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